새로운 메카니몰! 졌어. 그것도 우리 둘이서 한 사람한테. 진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컨트롤러 하나로 메카니몰 두 대를 동시에 조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러게. 반다이는 한 수, 아니 두 수는 위 같았어. 니안, 우리 반다이는 이길 때까지만이라도 같은 편 할래? 같은 편? 그래! 반다이는 이길 때까지만! 난 원래 혼자 하는 사람인데 네가 정 원한다면 좋아! 반다이는 이길 때까지만이야. 리안이랑 훈련하기로 약속해놓고 잘도 자는구나. 어! 좋았어. 나찬! 나찬! 에반! 엄마! 어? 에반은 왜요? 왜긴! 너희 아빠랑 게임하려고 그러지. 네? 아빠랑요? 이건 무슨 게임이에요? 내가 개발한 소원카드 뒤집기 게임이지. 청소 카드를 잡으면 상대방에게 청소를 시킬 수 있고 설거지 카드를 잡으면 설거지를 시킬 수 있지. 아, 소원 쿠폰 같은 거구나. 그런데 엄마가 불리하시잖아요. 엄마는 RC카 조종 처음이실 텐데. 걱정 마. 처음 1분 동안은 나만 움직일 수 있거든. 그리고 운전도 하는데 이깟 RC카 조종쯤이야 우습지. 과연 그럴까요? 자, 준비 시작! 가라, 에반! 아이고, 엉덩이야! 그럼 그렇지. 실수야, 실수. 오! 잡았다! 아파라. 나찬, 나 좀 살려줘! 엄마 제발 살살하세요. 에반 부서져요. 설거지 카드다. 그 정도야 얼마든지. 자, 20초 남았습니다. 뭐요? 벌써? 이번엔 빨래 카드. 이제 감싸봤어. 어떡하나, 나도 출발인데. 하루 동안 잔소리 안 하기 카드. 이거 마음에 든다. 내가 언제 잔소리를 했다 그래? 잔소리 금지. 두고 보죠. 참, 훈련. 리안! 오늘부터 열심히 훈련하자더니 첫날부터 지각이네. 미안해, 좀 늦었지. 아빠랑 엄마한테 중요한 일이 좀 생겨서. 그런데 말이야, 어제 밤새 한잠도 못 자고 생각해봤는데. 아이고, 잘만 잤으면서. 지난번 도깨비단이 에반을 훔쳐갔을 때처럼 에너지를 전달하던 방법을 더 강하게 하면 반다이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내 생각엔 우리가 지금 훈련한다고 해서 당장 반다이는 이길 순 없어. 대신 우리가 가진 모든 메카드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서 작전을 짜는 게 좋겠어. 오, 어떤 작전? 그건... 그건? 지금부터 고민할 거야? 뭐 어쨌든 이러면 되겠네. 난 훈련하고 넌 작전 짜고. 좋아. 기다려라, 반다인. 아휴, 10년만 젊었어도 잘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도련님은 뭐든지 잘하시네요. 타고난 걸 어쩌겠어요? 아휴, 이건 10년이 아니라 20년 젊어도 못하겠네. 집사님보다 30년이나 젊은 저는 왜 못하는 걸까요? 그거야, 몸치라서. 자, 이제 몸은 풀었고 본격적으로 뇌파 훈련을 해볼까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에반에 대한 내 정신력이 강하면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가능했어. 그렇다면 짧은 거리에서 에너지를 강하게 하는 것도 가능할 거야. 메카드! 블리자드! 시간 정지라. 그래! 이거라면...
맥카드다! 빨간 불이야! 아주 중요한 맥카드 같은데? 우리 근처에 나타나서 다행이야. 오늘은 우리 말고 아무도 없지. 안녕, 나찬, 리안. 반다인? 저 헬리콥터는 뭐야? 저거? 우리 집 헬리콥터. 집에 저런 헬리콥터 한 대씩은 다 있잖아. 뭐라고? 어제 충격받아서 당분간 안 나타날 줄 알았는데 바로 보네. 잘난 척하지 마! 우린 널 이기려고 비밀 작전을 세웠다고! 아, 나찬! 그걸 말하면 어떡해! 맞다! 그 작전 얼마든지 상대해주지. 대단한 자신감인데? 그 말 후회하게 될 거야. 시작한다! 맥카드! 베이징! 맥카드! 슈퍼노바! 날아라! 알타! 달려라! 에반! 메카니멀 싱크 온! 듀얼 컨트롤 모드! 맥카드! 아이언 펀치! 슈퍼노바! 가라! 프린스콩! 타나토스! 나찬, 프린스콩부터 집중 공격해! 그러다 타나토스가 뒤에서 반격하면? 걱정 마! 그걸 대비해서 작전을 세워놨으니까! 좋아! 너만 믿을게! 어디 얼마나 대단한 작전인지 볼까? 프린스콩 아이언 펀치! 집중해서! 메카드 블리자드! 에반 슈퍼노바 블리자드! 프린스콩! 좋았어! 역시 훈련한 보람이 있어! 반다인! 제 녀석 공격이 달라졌어! 어째 자신만만하더니! 타나토스! 우리도 공격한다! 메카드! 코스 스펠! 타나토스! 슈퍼노바! 코스 스펠! 지금이야 나찬! 에반을 강하게 회전시켜! 에반! 슈퍼노바 회전! 됐어! 메카드! 시간 정지! 움직일 수가 없어! 리안! 왜 에바까지 공격한 거야? 이건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시간 정지 덫이야. 덫은 상대가 피해버리면 소용이 없지. 하지만 에반과 타나토스가 커스 스펠로 연결돼서 타나토스가 쉽게 움직일 수 없다면 그땐 이 덫에 걸려드는 수밖에. 그럼 처음부터 에반을 이용한 거야? 맞아. 에반은 미끼였고 타나토스는 미끼를 물었을 뿐. 멋지게 당했군. 그런데 말이야, 넌 한 가지 실수를 했어. 실수라고? 이렇게 좋은 작전이라면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썼어야지. 이런 하찮은 일에 쓰다니. 내가 다음에도 걸려들 것 같아? 그건... 아이 몰라! 나중은 나중이고! 난 지금 널 이기고 싶을 뿐이야! 가자, 알타! 리안, 이 배신자! 널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저기야, 저기! 메카드가 있어! 메카니멀도 있네? 메카드 캐치! 나는 네오, 네가 내 테이머냐? 아, 방금 나랑 싱크온 됐어. 나랑 싱크온을 하다니 영광인 줄 알아. 영광? 뭐야 저 녀석, 잘난 척하네. 아, 잘난 척하면 어때? 네오, 내 이름은... 리안! 이제 너랑 난 같은 편 아니야! 적이라고 적! 나찬, 메카니멀을 싱크온 했나봐. 뭐? 메카니멀까지? 야, 꼴라! 이상한 녀석이군. 잠깐, 몸속에 뭐가 있는데? 이게 뭐지? 우와! 메카드 두 장에 메카니멀 두 대! 이런 기쁜 일이! 이봐, 리안! 저기, 그래서...
나찬, 이 메카니멀은 네가 싱크온해. 정말? 진짜 나 주는 거야? 아까 일이 미안해서. 나 용서해 주는 거지? 아이, 용서라니! 같은 편끼리 무슨 용서야! 나 화 안 났어! 아빠! 참, 아까는 같은 편 아니라더니. 그럼 마음 바뀌기 전에 메카 캐치! 안녕하십니까, 디스크 캐논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도 반가워, 디스크 캐논. 앞으로 잘 부탁해. 괜찮으세요, 도련님? 뭐가요? 처음으로 져서 화나신 거 아니에요? 화요? 전혀요. 그렇죠. 리안, 나찬, 두고 보자! 진실을 찾아서! 인사해, 디스크 캐논이야. 아까 산에서 싱크온했어. 이쪽은 이소벨과 테로. 우와, 아름다우십니다, 이소벨님. 반가워, 디스크 캐논. 이 메카니멀은 왜 보여주는 거지? 자랑하려고? 아니, 에반과 디스크 캐논을 같이 조종할 방법이 없나 해서. 에반을 생각하고 조종하면 디스크 캐논이 멈추고, 디스크 캐논을 생각하고 조종하면 에반이 멈추거든. 한 대씩 조종하면 되잖아. 원래 우린 그런 존재라고. 반다이는 두 대를 동시에 조종했어. 그것도 각자 따로 움직였다고. 듀얼 컨트롤이라고 했던가? 듀얼 컨트롤? 알았어. 방법을 찾으면 알려줄게. 이소벨! 아름답지만 정말 차가운 분이시군요. 차갑지. 그래서 더 매력 있다니까. 이소벨, 아빠의 연구 자료는 왜? 전에 아빠에 대한 단서를 찾다가 듀얼 컨트롤에 대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여기 있다. 듀얼 컨트롤. 뇌를 진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로 테이머는 멀티 컨트롤을 통해 무한한 힘을 갖게 된다. 무한한 힘이라니. 혹시 신이라도 된다는 건가? 글쎄, 이게 다네. 이건 이수벨 어렸을 때 아니야. 맞아. 그런데 이거... 왜 그래, 이수벨? 이 뒤를 봐. 사진 속 배경 말이야. 저긴 얼마 전에 갔던 그 유적? 맞아. 그럼 이수벨은 이미 저 유적지에 간 적이 있었던 거야? 아빠... 괜찮아, 이소벨. 이제 겁이 없다. 괜찮아? 그래, 아빠랑 그곳에 갔었어. 뭐? 정말? 아무래도 그 유적의 비밀을 캐봐야겠어. 이소벨이 뭐래? 자기도 모른대. 그래서 말이야, 반다인한테 직접 물어보려고. 에이, 말도 안 돼. 반다인이 잘도 말해주겠다. 그건 모르는 거잖아. 일단 물어보는 거야. 리안, 혹시 반다인 어디 사는지 알아? 찾아가고 싶어도 주소를 모르네. 그럼 그렇지. 저 친구 원래 저런가? 빈틈이 좀 많아. 빈틈이 아니라 완전히 구멍투성이 같은데. 아이, 그때 전화번호라도 물어볼걸. 어쩔 수 없지 뭐. 메카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아! 그게 있었지! 어? 폴리스맨 카드! 사람 찾는 데는 경찰이 최고잖아. 그걸로 될까?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 일단 해보는 거지. 메카드! 폴리스맨! 먼저 반다인이 탔던 차 번호를 조사해서 집을 찾아볼게. 이야, 그런 방법이? 역시 폴리스맨 카드를 쓰기 잘했어. 와이파이 접속! 교통안전공단 컴퓨터 접속! 우와... 도련님, 아까 뺏긴 메카니멀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셨나요? 아니요, 어차피 나중에 다 제게 될 건데요, 뭐. 그렇긴 하지요. 제가 고민하는 건 메카드와 메카니멀에 대한 비밀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누가 왜 메카드와 메카니멀을 이 세상으로 보내는 건가요? 하긴 그걸 연구하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으니 아무래도 그분들이 남긴 자료를 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마크로 해제. 피닉스, 부탁해. 알았어. 메인 서버를 찾아봐. 어딘가 숨겨져 있을 거야. 알았어. 스캔. 안을 넓게 잡아줘. 줌 아웃. 겁도 없이 여길 또 오다니. 들켰어. 이번엔 못 나간다. 피닉스! 누구냐? 잡아놓으면 조사하면 주소를 알 수 있다더니. 미안해. 주소가 가짜일 줄은 몰랐어. 그럼 포기하지.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찾을 수 있다고 하루 종일 끌고 다니면서 고생만 시키고 말이야. 에이. 저 구멍투성이 녀석들을 믿은 리안이 바보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마지막으로 여기만 조사해보자. 여긴 메카컴퍼니 연구소잖아. 에이, 이런데 반다인이 왜 있어? 궤도 X? 또 메카컴퍼니에 들어간 거야? 반다인이 아니라 궤도 X를 찾았네? 꽝 대신 닭이랄까? 또 너야? 귀찮게 됐군. 뭐 어쨌든 잘 만났다 궤도 X! 지난번에 당한 걸 돌려주겠다 메카는! 잠깐 리안! 내 실력을 보여주고 싶다. 좋아 네오, 너한테 맡길게. 내 카드! 부메랑! 가라! 네오! 하! 좋아! 우리도 디스크 캐논이 나간다! 메카드! 디스크! 가라! 디스크 캐논! 전에도 말했지만 난 너희랑 싸우고 싶지 않아. 우리 적은 저 메카컴퍼니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번엔 저번처럼 당하지 않을 거야! 우리한텐 새로운 메카니멀이 있으니까! 게다가 훈련도 열심히 했거든! 정 그렇게 나온다면 피닉스, 싸울 수 있겠어? 힘들 것 같아. 어쩔 수 없군. 그렇다면 메카드! 볼케닉 볼! 가라! 제로블랙! 저건 이소벨의 테로잖아! 아니야! 이소벨의 테로는 녹색인데 저건 검은색이야! 그 말은 테로가 둘이라는 건가? 간다! 받아라! 볼케닉 봄! 디스크 공격! 디스크 발사! 빈틈이다! 내어! 부메랑! 받아라! 안 돼! 도련님, 침입자를 잡아올까요? 지금은 놔두세요. 구경 좀 하게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건데. 서두르지 마. 언젠가는 싸울 날이 있을 테니까.
내요! 우메랑! 메카드 제트 스트링! 테로 블랙 제트 스트링! 으아! 좋았어. 좋아하긴 일러. 메카드 분노의 바다. 내요 분노의 바다. 저 아이들 저번보다 강해졌어. 나찬. 정신을 집중해서. 메카드 이터널 플레임. 디스크 캐논 이터널 플레임. 어림없지. 테러 블랙! 하! 어때, 궤도 X? 나 예전보다 강해졌지? 야, 너만 강해졌냐? 아, 리안 너도. 안 되겠어. 둘을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궤도 X, 매크로 메카드를 써. 싸우긴 어려워도 날 수는 있으니까. 그럼 부탁해, 피닉스. 메카드! 메카! 아! 피닉스 매크로! 가자, 피닉스! 아이, 또 놓쳤네! 궤도 X! 지금이에요. 추적하세요. 알겠습니다. 나잖아. 궤도 X, 반드시 내가 널 막겠어.